반응물과 약사 유리강, 유리강 내부분께서 지의 우주 대법 조계의 성군 세계를 만드시는 부처님들이 되시며, 아미타불과 무량상불 분께서는 천의 우주 대법 조계의 성군 세계를 만드시는 부처님들이 되시고, 미륵불과 화광불 두 분께서 인의 우주 백억 조계의 성군 세계를 만드시는 부처님들이 계신다. 이때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노산압을 하느님 두 분께서는 10의 천궁인 중앙천궁 상궁과 중앙천궁을 이루고 자리하시며, 궁극적으로 천지인 세서의 우주는 석가모니 비로자나 하나님 부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근본진리가 지난 8학하고 연결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삼천궁, 삼천궁은 진화되어가지고 진공화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화 완성을 해서 진공이 되어가지고 있다. 삼천궁이 만들어지고 난 뒤 천일 우주 백예궁이 만들어집니다. 천일 우주 백예궁, 이 천일 우주 백예궁이 현존하는 북극성을 중심한 은하수까지, 천일린 우주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북두칠성이 있고 백조자리 성단이 있고, 남쪽으로서는 가능궁이 있고, 위쪽으로는 카시오페아가 있고, 그게가 전부 다 백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천일 우주 백여궁. 천일 우주 백여궁 다음에 천일일 우주가 있다. 천일일 우주. 이 천일일 우주가 지금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왕궁이 현재 계시는 오리온자 성단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이게 오리온자죠. 천일일 우주 다음에 삼천세계가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현재에는 전부 다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천일삼 지삼, 인위삼, 우주가 삼천 세계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천 우주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를 삼천 대천 세계라고 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계의 우주가 모두 완성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이삼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우주가 천이일, 천이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지삼은 지일, 지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이삼은 인이일, 인이이 우주가 모두, 중계의 우주가 모두 만들어졌다. 이것이 중계의 우주다. 이거를 여기까지를 삼계의 우주라고 한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에 지의 우주는 지삼, 지일, 지삼계의 우주에 아, 삼계의 우주가 빠졌군요. 빠졌네. 참, 이러면 이제 곤란해 본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걸 하나 크게 빠뜨려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천일 우주 백예궁, 다음에 천일일 우주, 이것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왕궁에 있는 오리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리온다 밑으로 인일일 인일이 인일삼 우주가 자리하고 지일일 진리 우주가 자리한다. 여기까지를 상계의 우주라고 한다. 다음에 중계의 우주에서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것이 삼천세계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대천세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3 우주가 있는 곳이 은하수가 있는 곳이다. 113 우주 절반이 전부 다 은하수예요. 그러면 은하수 이상으로 있는 현재 천일 우주 백일궁에 현재 북극성이 남아있더라. 거기까지가 전부 다 상계의 우주에 속한다. 이것이 상계의 우주다. 이 삼천세계는 중계의 우주인데 이 천이삼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천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가 중계의 우주 완성이다. 이때 중계의 우주가 모두 만들어지고 나게 되게 되면 잘 들으세요. 별들이 하나도 안 틀린다. 삼계의 우주가 100억 쪽이고 중계의 우주가 200억 쪽이다.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은 간단할 텐데 저 근본 진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천일 우주 백일궁 천일일 자 여기 보세요. 천이삼, 천이일, 천이우주가 백억 쪽이에요. 백억 쪽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묶으면 간단한데 이 천의 우주가 백억 쪽이에요. 백억 쪽이가 천의 우주가 10의 18승이요.
천의 우주가. 천의 우주가 천일 우주, 천일 우주, 천삼, 천일, 천이 우주가 대극적이에요. 다음에 지일일 지일일 지일이 지삼 지일 지이 우주가 지의 우주가 백억정이에요. 10의 18성이요. 다음에 인일일 인일이 인일삼 인이삼 인이일 인이이 우주가 백억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계의 우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300억 쪽에다 한 개도 더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러는 사실로 알아야 돼. 한 개도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미리 오십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다 그러는 걸 알아야 돼. 천지인 우주가 이제 저렇게 각각 백억 쪽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에 지혜 우주는 지일일 지일이 우주에 누가 계십니까? 연등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삼 우주에 누가 계십니까? 아촉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지요? 지일 우주에는 지일 우주 누가 만들으시느냐? 약사 유리강불하고 가는불께서 만드신다. 약사 유리강불. 그래서 이 내용에 연등불과 아촉불과 가늠불과 약사불 유리강불 네 분께서 지혜 우주 백억 쪽의 성분 세계를 만들고 지혜 우주 백억 쪽 알겠습니까? 지혜 우주의 백억 쪽에는 연등부처님과 아촉불과 가름불과 약사유리강불께서 10의 18성 백억조개의 별들을 만드시고 부처님들이 되시면 다음에 아미타불과 무량상불 두 분께서는 천의 우주 백억조개의 성분세계를 만드시고 요게 천의 우주 천의삼 천의 천이일, 천이이. 천일 우주를 아미타불께서 가늠불하고 같이 만드셨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아미타불께서 만드시고, 이것이 천의 우주가 12, 18성 백억 쪽의 별들을 만드시고, 부처님들이 되시고, 미륵불과 화강불 두 분께서는 인의 우주 백억 쪽의 성분 세계를 만드는 부처님들이 되신다. 세부사항은 칼릴로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대성문서 사리보사라고 미륵 부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인일일 인일일 인일삼 인이삼 인이일 인이 우주 인의 우주 백억 쪽의 별들에 보이고 그런데 이 백억 쪽의 별들을 만드는데요 여기 전부 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입김이 안 들어간 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 우주도 없다. 알겠습니까? 이때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노사나불 하느님
하나님과 하느님을 이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항상 기준을 하시는 한 번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 종으로 기준을 했는데서 횡으로 하나, 둘, 셋, 때로는 네 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분이 된다. 누구누구냐? 천의 우주 하나님, 아미타 부처님, 지혜 우주 하나님, 노사나 부처님, 인의 우주 하나님, 다보 부처님,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이 하나님 대열에 탁 들었을 때가 가름불 하느님. 아시겠습니까? 하느님들이 일종의 넷 횡이다. 이래 되는데요. 이때 서방은이 하나님 부처님과 노사나 하나님 두 분께서는 심의 천궁이 중앙천궁과 중앙천궁을 이루고 어디에다 이루느냐? 여기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빈칸이 없어서 이어다 적읍시다. 여기에 중앙천궁 상궁 궁이 십의궁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음에 중앙천궁 십의궁 이것도 십의궁 십의궁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우주 예법공중의 맨 중심부에 중앙천궁 상궁이 자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시면서 앉아 계시면서 전체적인 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궁극적으로 천지인 세세의 우주는 서가모니 하느님 부처님께로 돌아간다. 나중에 이 우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에 다시 소멸기를 맞이하고 붕괴기를 맞이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서가모니 비로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전부 다 대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공도 붕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멸부공하고 합쳐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법공이 진하기에 법성의 일육체의 은혜와 암흑물질로 나아지는 것으로서 돌아간다. 그 법공 전체가 누구냐? 서가모니 그때는 비로다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비로다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법공 전체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이런 근본 진리 내용에도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중앙천궁 상궁 중앙천궁 중앙우주는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천의삼 지의삼 인의삼 우주 아래에 만들어지는 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상계의 우주하고 중계의 우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300억조개인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상천궁이 진화되어 완성이 되어 진공화되었다고 합니다. 차게차게 상계의 우주가 사라집니다. 천일 우주 백의 천일 우주 백의궁이 사라진다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중앙우주 백의궁입니다. 삼천궁이 진공화되어 사라지고 난 뒤에 중앙천궁 상궁이 지금 법궁 중심부에서 생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앙천궁 상궁 공부하는 하지 마고 모르면 바로바로 무으로가 알아들어가야 돼요. 상천궁이 진화되어서 사라지고 난 뒤에 구천우주에 들어서면서 우리들 태양계가 중앙천궁 상궁으로 변화됐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죠? 중앙천궁 상궁이 태어났고
천을우주 백계궁이 사라지면서 중앙우주 백계궁이 만들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여기서 중앙우주 백계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천궁하고가 중앙우주하고가 중앙우주 백계궁인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천일일 우주가 사라지면서 천일일 우주가 사라지면서 천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인일일 인일이 인일삼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 사라지면서 인일 인이 중앙 인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인일삼 우주. 다음에 지일지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 다음에 사라지고 난 뒤에 여기에서 천일우주부터 111, 112, 113 여우 우주이 만들어지는 칠판이 복잡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 상계의 우주가 사라진다. 아시겠습니까? 상계의 우주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면서 생기지는 것이 무엇이냐? 상계의 우주가 사라지면서 하계의 우주가 생기지. 하계. 이게 200억 조개라 했습니다. 하계의 우주가 천삼일 천삼이 우주가 만들어진다. 다음에 지삼일 지삼이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지일, 지이 우주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게 다시 이 우주가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삼삼, 지삼일, 지삼이 우주가. 그 다음에 인삼삼, 인삼일, 인삼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상계의 우주가 사라지고 중계의 우주 다음에 하계의 우주가 이것이 만들어진다. 요 밑으로 아시겠습니까? 요 하계의 우주에 만들어지는 것이 또한 배급적이요.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천이삼, 천이일, 천이이, 천삼삼, 천삼일, 천삼이 우주가 배급적이요. 지삼, 지일, 지삼삼, 지삼일, 지삼이가 또 백억이요. 인이삼, 인이일, 인이이, 인삼삼, 인삼일, 인삼이가 또한 백억이라. 삼백억 쪽이라. 중계의 우주와 하계의 우주가 또한 삼백억 쪽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하계의 우주입니다. 하계의 우주. 하계. 하계의 우주 만들어져라. 하계의 우주. 그런데, 전체적인 별들의 수를 이야기를 드리면, 항상, 천의 우주는 10의 18승이요. 지의 우주 10의 18승이요. 인의 우주는 10의 18승을 항상 유지를 하는데, 변동수가 상계의 우주가 사라지고, 다음에 하계의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상계의 우주가 백억 쪽의 별들이 사라지고,
대건종 10의 18승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후에 천지인 노조가 또 305쪽이 아닙니까? 어? 천지인 노조가 여기 10의 18승이요 10의 18승이요 10의 18승이요 항상 유지하는 거는 300억쪽에는 유지를 하고 있다. 어? 사라진 건 100억쪽에다. 여기 보세요. 100억쪽. 100억쪽으로 1로 했을 때 1이 3이다. 1, 3의 법칙을 딱 봅니다. 1, 3의 법칙. 아시겠습니까? 1, 3의 법칙. 천지인 우주가 300억 쪽의 별들은 항상 유지를 한다. 항상 유지를 한다. 항상 유지야. 근데 100억 쪽이가 사라졌다 새로 만들어지고 전체 만들어진 별의 수는 400억 쪽이가 400억 쪽에가 1, 3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별이 400억 쪽에는 있는 것이 아니고 400억 쪽에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남아있는 것은 300억 쪽에가 남는다. 어? 300억 쪽에가 나중에 하나하나 속을 뒤에 또 음서지어가지고 흥미기까지를 다 맡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중계의 우주 완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계의 우주 완성에는 이게 굉장한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전체 우주 공부를 여기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천 우주에서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노사나불 하나님 두 분께서는 하나님 부처님 두 분께서는 10의 천궁인 중앙천궁 상궁과 중앙천궁을 이루고 자리하시며 이미 우천 우주에 중앙천궁 상궁은 이미 중앙천궁 상궁에 위치에 도달을 했으니까 중앙천궁 상궁이 되어 있고 앞으로 만들어지 지금 이거 노사나불 부처님께서 한참 만드시기 여념이 없으신 것이 지금 이 중앙천궁이라 알겠습니까? 그것들이 모두 다 그 금강들인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중계의 우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가 근 100억 년 하계의 우주가 사라지고 하계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근 100억 년 앞으로도 팽창기가 200억 년이 남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현대 과학에서 뭐 말도 대단하는 소리로 팽창기가 뭐 끝이 나고 뭐 수축기에 돌이 되고 그 말짱 그 얘기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어서 팽창기 우주만 하더라도 앞으로 200억 년이 남아가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중계 우주까지 300억 쪽의 별들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지혜 우주는 연등 부처님, 아촉불, 약사일강 부처님, 가름불 네 분이 전체를 주관하시고 노사나 부처님은 천궁에 계시고 지혜 우주 축으로 자리를 했다 이 말이 천지인 우주가 모두 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축으로 한다 축으로 한다는 기준으로 한다.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어디 계시느냐? 중앙천궁 상궁 제1의 자리 목성 여섯 뿌리 법궁의 자리를 하시게 되고 여섯 뿌리 법궁인 목성이 나중에는 진성성으로 진화가 된다고 여러분들도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우주들이 난주 상계의 우주가 또 전부 다 붕괴가 되고 화계의 우주가 만들어지고
중계 우주가 하계 우주가 모두 다 붕괴가 되었을 때 전부 다 법공으로 돌아간다. 법공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성하문이 비로자나 하나님 부처님께 하고 돌아간다. 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근본 진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래서 이 근본 진리의 내용들이 굉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서 듣고 응응하고 일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라도 여러분들이 늘 독송을 해가지고 암송을 하고 가라고 자꾸 막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크게 후회해요. 말한들끼리 유명한 분들이 인간들이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석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 이야기를 기담아 들어주세요. 이 전체 하나만 독성으로 해도 중계의 우주 모든 별들의 세계를 자기가 얘기를 다 하는데 독성을 하고 외우고 그러셔야 할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보살?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무량의경 제2서법부 제9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9항 한문경을 또 우리 이보살이 크게 독성을 한번 하시고 우리 전보살은 저 나중에 한글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 예. 형성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2서법부 9항 불설시 어시 삼천대체세계 육종진동 자연공중 우종종화 천우발라화 발단마화 후물주화 금파리화 우우무수 종종천향 천이천용납 천무가보 어상공중 선전대하 공양업을 국제보살 성문대중 천주천발기 천백미, 충만영일, 천당천번, 천훈계, 천묘악구, 처처안치, 작천기약, 가탄업을, 우부, 육종진동, 동방항하사 등 재불세계, 여부, 천화, 천향, 천이, 천용납, 천무, 가보, 천주, 천갈기, 천백미, 천당천번, 천훈계, 천모, 천묘악구, 작천기약, 가탄, 피불, 급피보살, 성문대중, 남서북방, 사유상하, 역부여시. 예, 한문경에 대한 한글경은 두 단원을 나눠가지고 하기로 하고, 먼저 첫 단원을 한글경을 여기 188페이지에 또박또박 크게 독성하십니다. 네,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니 이에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움직이고 자연이 공중에서도 가지가지의 꽃인 하늘의 우발라 꽃과 발담마 꽃과 구물두 꽃과 분탈이 꽃을 비우듯이 하여 또 수없는 가지가지의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옥과 하늘의 영락이며 하늘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하늘 가운데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서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과 성문대중에게 비우듯이 하여 공양함이라. 하늘함과 하늘 바루 그릇에다 하늘의 100가지 만나는 것을 가득히 차게 하여 남아서 넘치게 하고 하늘의 땅과 하늘의 번과 하늘의 흥계와 하늘의 묘한 풍류하는 데 갖추는 것을 곳곳마다 자리 잡아두고 하늘의 풍류를 지어서 부처님께 감탄하여 노래하였소이다. 이 장면은
이 장면 큰 박공 제로 지점에 한 중심부의 제로 지점이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이시한 3일의 길에 들어가가 있는 지구 화성 8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의 우주가 이 자리를 해가지고 있는 이곳을 향해서 한 중심부를 향해서 큰 대공에서 만들어진 별들이 전부 다 소용돌이 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한 중심부로 향해서 내려오는 장면을 거창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이 한결경에서 삼천대천세계는 선천우주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삼천대천세계 조금 전에도 공부를 하셨죠? 네. 이게 선천우주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섯 가지는 여섯 뿌리를 바탕으로 한 여섯 가지의 우주들로서 모든 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별들 현존 우주에 만들어지는 모든 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늘은 천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천궁은 중앙천궁, 상궁이나 중앙천궁과 같은 천궁이 아니고 은하수, 은하성단의 큰 중심부의 자리에 해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천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은 성강가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향, 향은 성강가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옷은 옷은 빛의 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빛의 거물. 빛의 거물, 빛들이 막 가로, 세로로 빛이 엮어져가지고 빛이 막 비치지 않습니까? 이 빛의 거물을 옷으로서 비유를 해요. 영락은 별들의 사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 나라 성단 중심 으로 하지 말고 법공의 한 중심부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해 가지고 모든 별들이 별들의 사슬이라 그러는 게 별들 별들끼리 연판줄로 깨어난 것 같이 어 길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선들이 빛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영락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보면은 별들의 무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늘 함은 잘 알아서야 된다. 하늘 함은 천일 우주 백예궁의 바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상천궁 아닙니까? 그렇죠? 상천궁에 하늘 함이라 했으니까 하늘이 가진 함은 천일 우주 백예궁의 바탕을 아시겠어요? 네. 하늘의 바루그릇은 하늘의 바루그릇 바루그릇 가지고 이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늘의 바루그릇은 바로 진공화된 상천궁을 말씀을 하시고 비유하시는 것이에요. 상천궁을 진화되어 진공화되어 있는 상천궁을 하늘의 바루그릇이라고 느낌 비유 아닙니까? 하늘은 천일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천일궁은 천일궁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성. 예, 두성 팔성이 있는 곳. 지금 현존하는 현재의 북극성과 어? 두성 팔성 모두를 천일궁이라고 해요. 이 천일궁의 그래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내가 상천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백가지는 천일우주 백예궁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늘의 당과 하늘의 번과 하늘의 천계는 흥계는 천일궁의 장엄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전부 다 장엄도구인데 이것은 천일궁의 장엄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흥계는 계도운행을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성 팔성들 전부 다 계도운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계도운행을 하면 소리가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태양계에서라도 계도운행을 하는 별들 중에 지난번 나사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던 토성, 어? 토성이 웽웽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지구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모두 다 풍류하는 데 비유를 했다. 풍류.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데 풍류하는 데 비유를 했다. 이 스케일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감안한 해설경은 다음과 같다. 누가 해설경을 떠박떠박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경을 잘 음미하면서 크게 읽었습니다. 부처님께 없어 이런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니 이에 있어서 선천 우주의 모든 별들도 진동하여 움직이고 자연이 공중에서도 가지가지의 꽃인 천궁의 우발라꽃과 발달마꽃과 구물두꽃과 분탈이꽃을 비오듯이 하며 또 수없는 가지가지의 천궁의 성강가스의 천궁의 빛의 건물과 천궁의 별들의 사슬과 천궁의 값으로 짜질 수 없는 별들의 무리가 천궁 가운데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앉자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과 성문대중에게 비오듯이 하여 공양합니다. 천일우주 백일궁의 바탕과 진공화된 상천궁에 천일궁과 천일우주 백일궁이 만나는 것을 가득히 차게 하여 남아서 넘치게 하고 천일궁의 장엄도구와 천일궁의 묘한 궤도 운행하는 데 갖추는 것을 곳곳마다 자리잡아 두고 천일궁이 궤도 운행을 지어서 부처님께 감탄하여 노래하였소이다. 이 장면이요. 상계의 우주에서부터 그 운행하는 모든 별들이 그 천궁 역시라도 천일궁 역시라도 별들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그 장엄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궁의 한 중심부에 있는 스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궁 여섯 뿌리 법궁 목선 달 지구 달 화성 지구 한 중심부 제로 지점에 우주의 제로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을 향해서 수많은 바깥의 별들이 세계에 움직이는데 전부 다 빙빙빙빙 돌면서 내려오는 장면을 아주 화려한 장면을 그저하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나름대로 간소화시켜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부처님께 없어 이런 말씀 하시기를 마치시니 이에 있어서 선천 우주의 모든 별들도 진동하여 움직이고 하는 여기까지 말씀은 아까 선천 우주는 천일우주 백일궁과 천일일우주와 인일일 인일리 인일삼우주와 지일일 지일일우주와 삼천세계 천이삼 지이삼 인일삼우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선천우주인데 즉 이것을 간추리면은 상계의 우주와 중계의 선천우주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우주들을 여섯 가지의 우주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우주들의 모든 별들이 진동하여 움직였다는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에 답 안 받고. 이때까지 별들이 선천 우주에 만들어진 별들이 몇 개냐? 몇 개입니까?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3개의 우주만 해도 100억 조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3천 세계가 또한 100억 조개라. 선천 우주에 만들어진 게 200억 조개 별들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200억 조개.
200억 쪽의 별들이 전부 다 진동하여서 부처님 말씀에 답한다고 움직였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자연이 공중에서 가지가지에 꽂힌 천궁의 우발라 꽃과 발단마 꽃과 구물드 꽃과 분탈이 꽃을 피어듯이 하며, 보통 경전에 부처님께서 우주관에 꽃을, 관세음보살님의 꽃을 뿌리고 파란의 이런 꽃은 사실상 개체의 양자분들은 이해가, 개체의 양자분들은 이해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천궁의 우발라 꽃과 발단마 꽃과 구물드 꽃과 분탈이 꽃 네 구문을 딱 해놓은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 꽃의 비유가 다섯 기초원서 중에 네 개를 비유를 해가지고 꽃의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섯 기초원서 중에 중간자를 빼고 이 구물드 꽃, 내가 구물드 꽃이 어떤 균류는 모르는데 이걸 비유라 그러는 거는 분명하게 알고, 여기 분탈이 꽃 같은 거는 아마 하얀 색깔이죠. 이 칼라에 따라서 이 꽃이 다들 그 비유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다섯 기초원서 중에 중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의 원서들을 확 뿌리는 것을 이거로 꽃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또 수없는 가지가지 천궁에 성강가수와 천궁의 빛의 거물과 천궁의 별들의 사슬과 천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별들의 무리가 천궁 가운데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서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과 성분들에게 비오듯이 하여 공양함이라. 이 말씀은 단위 은하 성강을 얘기한다. 단위 은하 우주. 어? 여러분들 사진에 우리도 공부하면서 시선만 대가 있으면 그 은하 성당 사진을 탁탁 빼가지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큰 은하 성당 한 중심부에 천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궁에서는 성강가스도 나오고, 어? 성강가스도 나오고, 그 사진을 이리 보면은 그 미국에서 어딥니까? 허블 망원경 가지고 은하 성당 사진 찍어 온 거 보면은 천궁을 중심한 바깥에 별들의 세계가 팍 펼쳐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이것이 서로 빛의 거물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이 영락이라고 했고, 어? 또 보배 구슬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 이 별들은 전부 다 보배 구슬이라고 말씀을 했다. 천궁의 성강가스와 천궁의 빛의 거물과 천궁의 빛의 거물, 천궁만 하더라도 천궁 안에 은하 성당, 성당 말이죠. 큰 성당, 어? 천궁 안만 하더라도 그 안에 전부 빛의 거물로 가지고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냥 확 밝은 곳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천궁의 별들의 사슬과 천궁을 중심한 별들의 사슬이 확 엮여 있는 곳에 천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별들의 무리, 별들의 무리가 한 성단에 얼마나 소속해가 있습니까? 수 없는 별들이 확 천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정하는 이 모습이, 천궁 가운데 위에서 빙빙 돌며 내려와서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모든 보살과 성분들에게 비오듯이 하여 공양한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보세요. 전체 우주에서 우주의 한 중심인 중앙천궁 상궁에서라도 제로 지점에 있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궁인 목성을 중심으로 한 목성, 달, 화성, 지구, 이것이 제로 지점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여기로 향해가지고 큰 은하 성단에 이리 도는 성단도 있고, 이
말에 나는 사람도 있고 청문 중이나 선웅당들에서 별들의 무리하고 별들이 사실은 전부다 애전하면서 멀리 가지고 코리 들어오는 행복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견을 쳤을 때 여러분들 공격이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십니까? 다음에 천일우주 백일궁의 바탕과 진궁에 대한 성천궁의 천일궁과 천일우주의 만나는 것을 가득하게 차기하여 남아서를 넘치게 하고 천일우주 백일궁의 바탕 또 진궁에 대한 성천궁의 천일궁과 천일우주에 만나는 것을 가득하게 차게 하여 남아서 넘치게 하고, 야, 이게 참, 영상, 뭐, 그, 여러분들 먹는 음식이 만남으로 하는데, 천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하게 만나는, 여기에서 태어난 게 나옵니다. 삼천궁과 천일궁은 음양짝을 한 선천우주의 하늘이다. 삼천궁하고 천일우주가, 천일궁이 음양짝을 한 선천우주의 하늘에, 이러한 선천우주의 하늘에 있어서 삼천궁은 모두 진화되어 현재의 때로서는 진공을 이루고 있으며 천일궁은 여러분들의 시야에 드러난 현재의 북극성을 중심한 작은 곰자리 별들이다. 두성 발성이 있는 자리들. 응? 이러한 천일궁을 36궁과 54태양궁이 둘러싸고 있다. 이래가지고 백일궁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천일궁과 36궁과 54태양궁 모두를 천일우주 백일궁이라고 노한다. 그럼 천일우주 백일궁은 내가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선천우주의 하늘에 삼천궁과 천일궁이 음양짝을 한 것이 선천우주의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천궁은 진화되어가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까 천일궁, 십일궁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야 앞에 드러나가있다. 천일궁이 이 십일궁이야. 십일궁. 두성 발성하고 북극성하고 구성인데 일성이 어디 갔느냐? 일성은 물질 본체로에 사라졌다. 사라져서 천일궁의 바탕을 했다. 그게 관세음 보살님이 이중성하고 맞물린다. 이러한 천일우주 백일궁은 천일궁, 십일궁, 36궁, 54태양궁 합하면 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천일우주 백일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일우주 백일궁은 양전자관과 양전자를 바탕하며 경계로 한다. 이 바탕이 천일궁이 있죠. 천일우주 백일궁. 백일궁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있는 그 바탕은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공간은 바탕은 전부 다 양전자 강하고 양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이 바닥의 손가락 끝은 무엇이 바탕을 하고 있다 싶습니까? 전자가 바탕을 하고 있다. 응? 그래서 전자통신갑옷이라고. 아시겠어요? 천일우주 백일궁은 양전자가 바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전자를 여러분들 진명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진명. 응? 천일우주 경계 바깥의 우주들은 전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아까 상계의 우주였고 천일우주 백일궁 밑에 천일일우주 111111113 지일일 지일일
삼천생의 천이삼지삼일이삼 천천웅이 만들어진 이 우주의 모든 바탕은 전자로 일하지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천일우주 백일궁은 양전자로서 바탕을 하고 있다. 바로 천일우주 백일궁은 진명이 바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명이. 아시겠어요? 이런 진명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을 진명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이슬을 바로 격암유록을 쓰신 남사고 선생님, 바로 연등부처님이신데 연등부처님이 남사고라고 이름하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화우로라고. 아, 응? 음식이 바오로라, 바오로. 바오로가 있는 밤이나 감으로도 있다고, 감으로. 발감자, 감으로. 감으로는 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감으로에서 나오는 걸 비유해서, 벌꿀의 비유로 해가지고, 우파니샤드에서, 불이 아가란 약하, 우파니샤드에서, 야다발키아스님이 벌꿀을 비유로 해가지고 아주 법문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감으로, 감으로. 화우로는 진명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화우로를 취하는 것이다. 화우로도 뭐 맨날 먹는 게 아니라 뭐 그 열흘에 한 번만 뭐 살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양식이 배가 부른다. 이러한 화우로를 있게 하는 진명의 바탕으로 가득 채워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천일궁과 천일우주에 만나는 것을 가득히 차게 하여 남아서 넘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양전자 바탕이 내가 있는데, 예? 양전자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게 화우로를 안 했습니까? 이게 꽉 바탕으로 바탕이 거기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나는 것이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한 개 한 더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스케일을 아셔야 됩니다. 천일우주 백일궁의 바탕과 진공화된 상천궁의 천일궁과 천일우주의 만나는 것을 가뜩히 차게 하여 남아서 넘치게 하고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명과 진명이 만든 화우로가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다음 천일궁의 장군도구가 천일궁의 묘왕 계도공행을 하는데 갖춘 것을 곳곳마다 자리 잡아주고 천일궁의 계도공행을 지어서 부처님께 감탄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천일궁의 장군도구와 천일궁의 별들이 계도공행을 하는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별들이 계도운행을 할 때 곳곳에 널려있는 계도운행을 하는데 곳곳에 널려있는 승강불은 승강가스, 승강물질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선천우주 별들의 계도운행 전체를 주관하는 천일궁이 법궁의 중심점인 제로지점에서 하나의 자리에 자리하시어 선천우주와 고천우주 전체의 축이 계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 감탄하여 노래하였으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파도 스케일이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나도 그렇다. 이 엄청난 것이, 응? 천일궁의 장엄도구와 천일궁의 장엄도구가 무엇이냐? 승강가서 승강구로, 응? 곳곳이 계도 운행하는데 곳곳이 있지 않습니까? 계도 운행하는 소리가 굉장한 소리 웅웅하고 여러분들 기억 안 들리도 그 엄청난 것이 천일궁의
개동맹 하면서 나는 굉장한 소리들을 지어서 부처님께 감탄하기로 노래하겠습니다. 이거를 부처님 전체 축이 되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 감탄하여 노래하였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법공의 중심 지점인 제로 지점을 향해서 아시겠습니까? 최대 3개 우주에 있는 최대 우주 100개 중에서도 별들의 보세요. 저 위에 저 천일 우주 100개 중에 아니십니까? 은하수 위에 저 위에 저기서 만들어놓은 그 모든 그 재료 지금 뭐 없어요. 궤도 운행하는 데 꼿꼿이 필요한 장엄도구를 뒀다 그러는 거는 승강가서 승강구름 이런 걸 다 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회전을 하면서 그 소리는 법공의 재료 지점을 스가몸이 하나님 부처님 있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집중하는 그 장면, 굉장한 장면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부처님께 감탄하여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한글경 제1항 가지고만 하고 너무 또 내가 뭐 이 이야기를 한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찌로 허풍쟁이다 이리 갈랑가 모르겠는데 내 얘기가 아니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견전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그대로 나는 해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위대하신 본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전체 우주하고 회전을 하면서 스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향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해봤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멍멍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책을 읽어보고 이런 거를 알고 이해가 되고 목장을 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했을 때에 오른